네, 안녕하세요. 저는 30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진입니다. 임신 8개월 차 임신부입니다.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별로 여러 개, 다섯 개의 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구만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보를 알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부터 4월부터는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참 반가운 제도인 것 같고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둘째부터는 아마 마음 놓고 제가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이라든지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신청을 할 수 있고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가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또 한 번에 신청을 하면 모든 정보나 제도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아무래도 직장에서 근무하는 예비 맘들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작은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좋고요.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안전 문제가 요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도 같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장관님, 알고 보면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좋은 정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참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에 이런 제도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문제는 임산부 분들께서 이걸 정확히 잘 모르시면 그 많은 서비스에 불구하고 실제 혜택을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정부 24라는 여기에 들어오시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하다가 이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. 몰라서 또는 불편해서 서비스를 못 받으신 임산부 분들께서 이제는 편안하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.